오늘은 운전을 해서 서울에 갔습니다. 나는 지방에서 서울로 통학을 했는데요. 보통 터미널에 도착하면 외국에 입국 스탬프를 찍은 것 마냥 서울에 왔다는 느낌이 납니다. 버스 터미널이 공항처럼 한 여정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못하고 차로 드문드문 서울에 나가는데요. 경부선 종점에 이르면 서울에 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이건 서울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닐 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큰 형상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하는 고속도로가 늘 놀랍게 느껴졌는데요. 직접 운전을 해서 도로의 말단에 이르니 그 놀라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